언젠간 슈퍼개미 주말 잘 보냈었습니까? 여보, 사람들 내가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 자기 근데 나도 그걸 모르겠어. 나는 그냥 옆에서 보면서 내가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어때? 삶이? 좋은데? 좋아? 그럼 행복도의 100이 끝이라고 치면 한 몇 정도 돼? 90? 90? 90 정도? 한 뭐가 더 있으면 한 10 더 될 것 같아. 애들이 말을 잘 들으면 10 정도 더 채워질 것 같아. 애들 말 잘 들으면? 그럼 뭐 금방 또 말 잘 듣잖아. 아, 그래도 좀 더. 좀 더? 말 안 듣지. 나는 오히려 반대로 말을 잘 듣잖아? 그러면 행복이 80 될 것 같다. 왜? 뭔가 이상하지. 내가 네 알겠습니다. 삐리삐리삐리 이거 로봇 이상할걸? 지금이 정상일걸? 그렇겠지? 아 이게 사람 맞구나. 말 잘 들어봐. 이거 인조인간 아니야 이거? 그거 또라이몽 아니야? 그런다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가진 거에서 100% 나는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어떨 것 같아? 결혼 전하고 지금하고. 내가 만약에 지금 솔로면 행복이 몇일까? 지금은 몇일까 행복이? 100? 지금 100? 어? 그래 결혼 전이면 200. 그때 내 장기 계획을 하지 말았었을 텐데. 맨날 놀러 다니면서 이 돈 어떻게 쓰나 그랬을 텐데. 제가 일요일 날 책을 보러 갔어요. 책방 갔잖아 스타필드에. 책을 보러 가서 원래 만약 주말에 이제 시간 남으면 책 보러 가니까 이제 그동안 보고 싶었던 책을 이렇게 책을 봤다. 처음 본 책이 왈릴레오 유 작가님의 국가란 2014년도인가에 쓴 책인가 그걸 봤어. 보다가 아, 좀 너무하더라. 너무해. 왜? 국가를 보는 그 시각 자체가 그게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야. 그런 시각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투쟁론이고 국가란 무엇일까. 근데 이미 있잖아 성공한 거 하이에크 이론이라든지 이런 그 시장경제에서 성공한 이론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겸직이 다 됐어. 이런 이론을 갖다가 아마 한 1800년도 뭐 1900년 초반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갑론을박이 갔을 수 있어. 근데 이미 다 모든 게 검증이 돼 있단 말이야. 어떻게 국가가 가면 망하고 어떻게 가면 성공한지가 이미 모든 게 검증돼 있는데 그 망하는 그 지름길을 갖다가 그대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더라. 독자들한테. 그냥 뭐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가르치는 것 같이 얘기하면 그게 먹히는 거야. 이 양반이 울릉대 오징어 심리학과 이런 데 나왔으면 씨알도 안 먹히지. 근데 서울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먹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내가 그 다음에 본 책이 리칸유가 1999년도에 또 국가에 관련된 국가 가치관에 대한 쓴 책이 있어. 이 사람은 이제 실전 둘 다 그래도 국가를 경영해 봤어. 한 사람은 총리고 한 사람은 이제 보좌하는 역할을 좀 해봤단 말이야. 그때 하고 그때 결과를 다 받아봤어. 그치? 답이 다 나왔어. 근데 리카트는 그 조그만 나라를 갖다가 어마어마한 이제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었단 말이지. 그 사람의 그 국가관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그걸 또 실천에 옮겼어. 그래서 싱가포르가 그렇게 발전한 거야. 근데 그 국가관 자체가 완전 반대야, 반대.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 게 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이런 시선, 저런 시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국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진짜 이건 재앙이다. 그걸 보면서 아, 알릴레오 출연하고 싶었는데 안 시켜주겠구나 이거. 그리고 뭐 요새 나오는 거 있잖아. 뭐 잡혀가가지고 동료들 뭐 고발하고 이런 거 있잖아. 난 그런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내가 만약 그 입장에서도 나이가 20, 20대인데 하나하나 나 같아도 다 그거 꼼꼼하게 다 적어서 내지.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얼마나 무섭겠어. 고운하기 하기 전 나 먼저 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새끼예요. 저 새끼 진짜 나쁜 새끼예요. 이거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또 인정하자니 또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센 척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진실돼야 돼. 그거 보고 그 뒤에 왜 읽은 책이 있는데 책 추천이야. 근데 책이 너무 재밌었어. 뭐냐면 제목이 크러쉬 SNS로 열정을 돈으로 바꾸라야. 이 아저씨가 내 또래인 것 같아. 벨라루스 출신인데 이민 간 거야 미국으로. 근데 이 사람 나보다 훨씬 성공했어. 아, 나는 아직 이제 중산층이니까 성공은 뭐 그냥 이제 언젠간 이거 하고 있지만 이 자식은 이제 성공한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나랑 생각이 너무 똑같은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 이 사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하고 나랑은 만난 적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무슨 같은 스승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얼마나 똑같은지 봐봐. 성공의 3대 원칙을 지켜라. 1번 가족을 사랑한다. 2번 맹렬하게 일한다. 3번 열정으로 산다. 이거 내가 맨날 자기한테 하는 말이랑 같지 않아? 비슷하지? 어? 그리고 당신도 땀을 흘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가? 열정이 넘치고 땀 흘릴 각오만 되어 있다면 연줄이나 학력,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내가 평소 하는 말이랑 어때? 똑같지? 내가 하여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쓴 전략이나 이 사람의 하는 행동, 그 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내가 꼼꼼하게 읽었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내가 늦게 왔잖아. 이 사람 책은 좀 꼼꼼히 읽었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만난 적도 없고 뭐 아무 저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읽겠어. 이게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했던 거지,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새로운 걸 막 배우고 이걸로 뭐 영감을 얻은 건 아닌데 그리고 이거는 자기계발서가 아니야, 사실은. SNS를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지에 대한 걸 하는데 그 SNS랑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이해도가 더 높아져.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은수저는 돼.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처음에 벨라루스에서 미국으로 갔을 때는 완전 흙수저였는데 금방 아버님이 은수저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이 사람이 더 키운 거지. 가장 바람직한 적이지.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좀 만들어 놓고 와서 부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더 키워서 했는데 또 일찌감치 했더라고.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가족을 사랑하고 어? 또 감사하는 마음. 이 사람 그 SNS에 한번 가입을 해가지고 또 한번 봐야겠어. 내가 외국 애들 책 보면서 가끔 이렇게 야, 이 사람 대단하다는 책들이 몇 개 있었거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꼭 서점 가서 책을 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책을 살까 말까 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내가 사면 거의 스타필드였거든. 그러면 스타필드 매출이 올라가면서 이마트가 도움 될 거 아니야. 그냥 책만 읽고 온 걸로. 잘 안 사요. 그냥 잘 안 사. 그런 사람이야. 돈이 없어. 언젠간 저거 되겠지. 이 책에 대로만 하면은 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책대로 하기 어려운 거야.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 내가 봐도 이거 좀 오늘. 좀 깔끔해졌네. 아니 물어봐. 사람들이 막 계속 물어보는 거. 뭐 수염 왜 안 깎아요? 그 수염이 자라서 이제 좀 불편할 시기가 그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깎은 거야. 우리는 그 효율성을 추구하니까 자기 맨날 나보고 깎으라고 하잖아. 친한 형님도 아, 왜 수염 안 깎냐고 지저분하다고 깎으라는 거야. 그래서 효율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깎을 때마다 천 원씩 주세요. 그러면 그 천원 때문에 깎을게. 그러니까 이 방송도 이게 효율성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후원 받고 하면 그 또 열심히 하고 더 공부하게 되고 내가 그럼 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그 또 어느 정도 쌓이면 이거 갖다가 편집자도 쓰고 선순환으로 도는 거지. 이 사람은 그 선순환에 대한 이해도 확실하더라고. 악순환으로 가는 사람들은 봐. 내가 라이브를 찍어도 거기다가 구독해놓고 와가지고 싫어요 찍고 막 간단 말이야.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본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본인은 뻔하지. 돈이 있고 뭐 하겠어? 아니지. 이런 것도 원래는 처음에 항상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갖게 되냐면 선의로 대해, 사람들한테. 어? 선의로 대한단 말이야. 근데도 악의로 대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피해. 어? 그런데도 악으로 대한다. 그럼 먼저 찔러야 돼. 근데 도를 넘는 사람들이 있어. 그날도 봐. 내가 아 이마트 물린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 정보는 좀 알려줄게. 선의로 대했잖아. 그랬더니 막 좀 더러운 쌍욕 막 있잖아. 그러니까 딱 그런 수준인 거야. 그런 수준인 거니까 애초에 저거 했던 거 막 쌍욕을 달았더라고. 그래서 아이 딱 도를 넘으면 무조건 해.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방송은 유튜브 방송은 나밖에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 나한테만 붙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 천안 들은 사람도 있어. 여기저기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업인 사람들은 막 울면서 막 가전주부님 막 자기 막 울었대. 막 울면서 한단 말이야. 슈퍼게임들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걸 왜 해? 이런다면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나밖에 안 남는 거지. 오늘 장 한번 보자. 오늘 뭐 허할 거 없나? 아, 그 허할 거 하나 나왔어.
TK 케미칼. 내가 이거 TK 케미칼 봐. 실적 해가지고 간다고 했잖아. 양봉 한 번 더 나오면 하면 된다고 했잖아. 9%에서 또 많이 팔았어. 아, 양봉 한 번만 더 나와서 3,500원만 갔으면 좋겠다. 코스피 봐. 보합이잖아. 보합이잖아. 누가 그날 보면 내 거 이렇게 뭐 댓글 보면 있잖아. 뭐 아니, 아니라고 이제 개폭락한다고 막 확정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럼 100% 틀린 거야. 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빠져봐야 2020. 아직 안 틀렸잖아. 아직 안 틀렸잖아. 빠져봐야 2020. 어? 그리고 야, 오로라 이거 급등했다 그러더니 오늘 더 4% 다시 올라오네. 오, 한번 해야겠다. 히트캐캠. 호우! 근데 씁쓸하다. 씁쓸해. 오늘 전체적으로 씁쓸해. 그때 미국 가는 그 형님 자기 대양돼지 있대.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어? 나도 대양돼지인데. 나 그런 거야. 나도 살까 막 했어. 따라서. 아니 실적 좋거든. 실적 대비 싹 살까 말까 해서 조금 빠지면 지금 전업된 감 보니까 좀 빠지면 살겠다. 오늘 17% 그냥 빡. 아이씨. 나도 제주도 있긴 해. 근데 내 거는 제일 안 올라. 뻔하지 뭐. 골판주 중에 오늘 제일 안 오르는 건 뻔하지 뭐. 아니, 늦게 샀어. 다른 것도 가는 거 보고 샀어. 별거 없네. 그리고 오늘 확실히 실적 안 좋은 것들은 뭐 쭉쭉 좀 빠지고 실적 좋은 것들은.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실적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좀 이게 좀 흘러. 그러다가 이제 멈춰. 실적 좋은 것들은 가.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비트해서 올라가. 그랬다가 좀 떨어져. 안 좋은 것들은 처음에 빠져. 그래서 다시 또 올라.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선에 이제 맞춰서 가게 돼 있어. 왜 그렇겠어? 고무줄이랑. 그래. 고무줄이야. 오늘 이마트 어떻게 됐냐? 아까 2% 잠깐 올랐는데 지금. 2% 올리더라. 고무줄 이빨에 다 땡겨놨어. 왜 지금은 나는 주식 100%야. 지금은. 몰라 이제. 이 이상 떨어지면 그냥 그거 막. 슈퍼게닝 글렀어.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르면은 호호호 이거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그 지금 약세장이야. 지금 이거를 같이 이제 버틴다는 게 또 중요한 거지. 그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방송은 아직은 진가가 안 나와. 이제 뭐 세 달 해가지고 그때 약세장 잠깐 하나 이거 조금 하나 나오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센 거 이거 하나 나왔어. 이건 약세장도 아니야. 근데 진짜 막 그거 힘들 때 그거 버텨가지고 사람들 나 뭐 들고 있는지 알잖아. 뭐 오로라, 뭐 나이스 DMB 뭐 알잖아. 그런 것들. 뭐 이테크 건설 이런 것들 다 버텼다가 결국은 딱 수익 내고 나오잖아. 그러면 아 이제 저 사람이 씨 데이브 시터지 그 톡 빠지네 오늘. 언제 아직도 불었으긴 한데 언제 가는 그러면 이제 좀 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 우리 방송에. 뭐든지 한 번에 안 되니까. 사람하고 사람 아는데도 한 번에 안 돼. 그거 왜 그래 여보. 사람이 내가 뭔가 사기를 치든지 뭘 하라고 해도 잠깐은 할 수 있어 있잖아. 남녀관계도 여보 그렇잖아. 남녀관계도 처음에 내가 저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 그러면 한 몇 달은 내가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막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막 그럴 수 있다고. 몇 달은 흐트러진 앞모습 안 보여주고 늦잠도 안 자고 그럴 수 있어 몇 달은. 한 두 달? 근데 몇 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야. 결혼 전에는 막 간 쓸 게 다 빼라고 막 말끔하게 해가지고 막 했어. 근데 결혼하면 어떡해. 결혼하면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럼 여자는 오빠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같이 처음부터 개판을 내가 처음 여보 처음 만날 때부터 뭐 멋있는 척 했어 안 했어? 그냥 똑같았지. 똑같았잖아. 또 한결같잖아. 그 결혼해도 불만이 없잖아. 한결같으니까. 한결같이 개판을 쳐낸다니까. 막 잘하고 막 설거지 막 대신 해주고 막 이러면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그거 어떻게 계속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다니까. 한결같아야 된다니까. 이 사람의 또 한 말 중에 내가 굉장히 나랑 생각이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 이름도 모르겠네. 이 책 쓴 사람? 한번 보자. 게리 바이너척이야. 게리 바이너척 이 사람하고 나랑 생각이 똑같은 게 그 SNS를 하는데 진실돼야 된다. 우리 이때까지 방송하면서 단 하나도 뭐 있었어 없었지. 100% 진실로 하잖아. 진실되게 하잖아. 중산층이고 슈퍼게이머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산층이라고 하면 되나 우리? 이거? 근데 마음의 중산층? 마음의 중산층이야. 나는 너 내가 마음의 중산층이니까 그렇게 진실돼야 된다고 하잖아. 이 사람이 여기서 결국은 시청자들이 다 안다. 진실돼야 된다. 우리 진짜 사면 산다, 물리면 물렸다, 팔려면 팔렸다. 지금 내 계좌 좋으면 좋다, 안 좋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봐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씨 좋은 사람도 그래서 거기서 어? 후원도 해주고 또 만나고 막 해서 우리가 이제 큰 꿈을 이제 이뤄나가는 거지. 이제 세 달 됐는데 이 정도면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너무 이제 잘 되고 급성장해가지고 이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 그러니까 좋은 마음씨 쓰고 열심히 살면 결국은 잘 돼. 그게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 여보? 자기는 언제 잘 돼? 잘 되고 있어. 자기도 잘 되고 있지. 그래서 길게 방송을 한결같이 가는 거야. 오늘 같은 날 사실은 뭐 호흡하면서도 씁쓸하지. 장이 점점 화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하는 사이에. 아, 리스트를 정리했더니. 아, 또 하나 있다. 호할 거. 어. 태평양 물살. 호! 호! HSDNG는 이건 호할 거기 아니다. 괴물 저 위에서 물려가지고 어? 지금도 구하러 오려면 지금 한참 올라야 돼. 오늘 8% 오르거든? 오늘 8% 오르거든? 근데 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이야. 좀 있으면 이제 카타르 수주 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저 왔어. 왕자님한테 전화 왔어. 야 곧 수주 넣을 테니까 팔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수주 얘네 넣어줄 테니까. 카타르 왕자냐? 카타르는 뭐냐? 국제 정세 어두워가지고 별 걱정할 거 없고 버티면서 우리 뭐 나가서 돈 벌어서 또 계속 주식 사야지 뭐. 아 괜찮아. 또 오늘 올라온 거 갖고 좀 팔아가지고 또 현금 좀 생겼어. 이런 거 갖다 또 살면서 밸런싱 잡아가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내가 실적 봤더니 몇 개 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더라. 내가 몇 개 샀어. 걔네들 괜찮아. 실적들이 좀 괜찮게 나왔고 앞으로 또 성장하는 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실적이 좀 덜 나온 것도 일회성으로 좀 덜 나오고 이런 거여가지고 잘릴 필요 없어. 이거 그냥 들고 가면 돼. 뭐 비치로세 뭐 날씨댐 이런 거 괜찮아. 그냥 버티면 돼. 자 그럼 형들 오늘 월요일이에요. 한 주 화이팅 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